법무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앞서 검찰은 어제 오전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체포 동의안을 검찰에 보냈습니다. 이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제거했습니다. 국회법은 체포 동의안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